한 번은 유방암으로 항암 받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런 환자분들이 한 네 명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쭉 마주쳤어. 스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절에 계십니까? 그래서 그 중에 기발한 여성이 한 분이 우리는 항암사 항암사 유방암자에 있습니다. 그 정도 웃길 줄 알아야 돼. 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돌리자. 자, 오늘은 건강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자꾸 식이요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없는 말이에요. 도대체가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음식으로 병이 낫는 이유는 음식이 병을 고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음식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병이 낫는 건 아니고, 음식이 병이 난 것 같이 보일 때는 왜 그렇겠습니까? 하도 못 먹을 걸 처먹고 살다가 이제는 먹어야 될 것을 먹으니까 기본 여건이 맞아서 생명이 들어와서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명을 모르니까 이 음식 먹으니 낫네. 채식하니까 병 낫네.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하는 일을 깜빡 잊어버리니까, 자꾸 생명을 건너뛰어가지고, 건강식이 한 일은 기본 여건을 잘 구비시켜서 생명이 유전자에 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좋도록 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예요? 채식 역시 좋구나. 무슨 뭐 홍삼이 좋구나. 뭐 이래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음식이 직접 병을 고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병을 직접 고치는 것은 유전자를 직접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를 직접, 변질된 유전자를 직접 회복시키는 것은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요즘 돈 많으신 분들이 자꾸 아주 비싼, 소위, 면역 치료라는 것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그게 아마 합법적으로 허가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본에서 주로 하는 건데, 그게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제가 옛날에 KBS 방송할 때. 그때도 KBS 취재팀하고 미국의 NCI 국립암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론 스미스라는, 요즘은 늙어서 은퇴를 했겠지만, 론 스미스라는 유명한 암과학자인데, 그분은 특히 악성 흑색종, 요즘 한국에도 악성 흑색종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건
한국에 전혀 없었던 그런 암인데. 그리고 그 악성흑색종이 항암 치료에 안 들어요. 전혀 반응을 안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드디어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역시 면역력이 강해지면, 즉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말은 면역 세포인 T 세포가 활발해진다는 거죠. 어떤 세포가 활발해진다는 건 무엇을 뜻하죠? 그것은 그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를 공급을 받아야 되죠? 생명에너지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무조건 하고 생명 그러면 다 돼. 아시겠죠? 그렇게 대답을 할수 있도록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까? 아, 이 생명이면 만사, 만병, 뭐요? 통치야. 생명이면 만병통치지. 죽은 생명체도 살리는 게 생명인데. 병쯤이야, 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병 하나 낫게 하는 거야. 그야, 뭐. 네? 식은죽먹이죠. 그렇죠. 세 발의 피죠.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를 해놔도 결국 나가셔서 한달두달 지나니까 결국은 누가 뭐가 좋다 그런 거예요. 금방 또 헷갈아 켜요. 솔깃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솔깃해서 그거를 사서 먹게 되면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생명이라는 개념이 떠나버립니다. 예, 그게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그거는 돌밭에 씨를 뿌려진 게 돼가지고 새가 와서 그 생명의 씨를 뭐요? 물고 가버리면 언제 배웠던가? 몰라. 잊어버려. 아시겠죠? 즉, 새가 와서 씨를 물고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새가 뭐게? 새는 악령입니다. 악령. 그래서 성경은 새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다 악령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자체가 병을 낫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론 스미스라는 박사가 어떻게 했냐면, 환자의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가지고, 그 T세포만 분리해서 냅니다. 저도 이 면역학을, 공부를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면역학 공부하면 이 T세포 분리해내는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피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기에 쫙 돌려요. 고속으로 돌리면 그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세포들이 무게가 다 달라요. 그래서 휙 돌리면 같은 무게끼리만 쫙 모여. 그래서 제일 무거운 게, 자, 이게 시험관이라면, 이거를 샤 돌리죠. 돌리면 제일 무거운 게 어디요? 제일 밑밑에 갑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무거운 게. 그래서 자꾸 층이 생겨. 그래서 T세포층이 따로 있어. 거기 이제 피펫을 넣어가지고 쫙 빨아내서, 뭐 현미경 보면 T세포만 꽉 모여. 왜? 같은 무게. 그래서 같은 무게끼리들만 이렇게 모여요. 근데 그 T세포를 골라내가지고, 그 T세포를 자극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뭐, 바다에 뭐, 조개 뭐, 이런 데서 추출해낸 PHA라는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콩카나발린 A라는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이 T세포들 자극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서 이 T세포 뽑아내면 이 T세포들은 암세포하고 만나도 그냥 악수만 하고 지나갑니다. 안 죽여요. 그러니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자체가 뭐예요? 작동을 안 해요. 그걸 이제 자극을 하면, 그러니까, 한 대 꾹 찔러 놓으면, 막 갑자기, 세포 자체가 흥분을 하죠. 그래서 그 세포를 흥분시킵니다. 흥분시켜가지고, 환자 몸속에 다시 넣어줘. 흥분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근데 그게 무슨, 뭐 원리하고 꼭 같으냐 하면, 여러분이 피곤하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거기다가 삼겹살을 먹고,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산소공급도 안 되고, 그러면 정신이 허리멍덩해요. 그렇죠? 뇌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과로했고 거기다가 술도 먹었고 거기다가 삼겹살도 안주로 먹었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늦어져서 뇌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허리멍덩해진 거를 어떻게 자극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요새. 카페인. 네. 요즘 사람들 커피 얼마나 마셔요? 왜? 허리멍덩하니까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마셔야 자극이 돼서 뭐예요? 반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극한다는 것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떤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아 이놈의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피곤해 죽겠어. 잘 먹지도 못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마차를 끌고 가니까 자꾸 걸음이 어떻게 돼? 늦어져. 그때 주인이 자극을 해요. 뭐로? 야! 한 마리 잠시 뜁니다. 그거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말 쓰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 한 잔이면 반짝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두 잔, 석 잔, 넉 잔, 이렇게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커피 안 마시면 뭐예요? 허리멍덩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커피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허리멍덩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커피 같은 거 요즘 사람들도 차를 많이 마셔요. 여러분 차도 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카페인 다 있습니다. 그건 뭐,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어요. 커피보다는 좀 적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공기도 나쁘고, 나쁜 거 뭐, 삼겹살 이런 거 많이 먹고, 또 맨날 회식한다고 술 마시고, 막 이러니까, 이 뇌신경 뇌세포 자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니까, 자꾸 채찍을 때려야 돼. 야, 깨라.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T세포도 자꾸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그거 안 하면 T세포 작동을 더 뭐예요? 더 안 해.
그 사람들이 기술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유전자는 무선적이다? 영적이다.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서 회복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서 활동을 시켜야지. 이거 해야 될 건 안 하고 자꾸 채찍질을 하는 거야. 이런 걸 줘가지고. 그거 여러분, 뭐, 주사 한 방만, 한 번 하는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거의 일본까지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장깨를 잘 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치료법이 일본에 아주 많아요. 한국 사람들 그런 것 배워가지고, 예. 아마 이상구 박사가 그거를 했더라면, 아마 설악산 호텔들 다 꽉꽉 찰 것 같아. 그 순서 기다린다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 건물을 한 10층으로 올리고, 진짜 세계적인 센터.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사람들 몰려와요. 근데 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뭐 생명이 어떠니 진선미가 어떠니 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 이 최고로 좋은 건데 이게 오직 한 길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주려고 와도 알아봐 못 알아봐.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닙니다. 그런가 보. 그래서 진짜 참 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니. 그 다음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렇죠.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아, 답답한. 예수라는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방금 우리 상환이 어머니 말씀대로,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들. 네. 네. 그니까. 네. 그렇게 자기 아들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면 한번 와봐야 될 거 아니야? 좋아지고 있다는데도, 희한하게, 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여자의 뭐, 무식한 여자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장인애들은 뭐예요? 서울 사람이고 상원인애는 뭐 양양 시골댁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건강식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강의 듣는 태도부터 바꿔야 돼.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안 해드리면 여러분은 금방 옛날 버릇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 뭐가 좋을까? 박사님, 박사님 준비됐습니다. 그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벗어나. 자,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사고방식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좋은 거는, 우리 몸에 좋은 거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진선미야.
영적 에너지야. 근데 우리는 자꾸 물질을 생각하는 거야. 어떤 영양소, 어떤 물질이 우리에게 좋은가? 그거 돈으로 살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안 낳게 돼 있어. 그게 진실이라면. 그렇게 돼 있겠어요? 아, 그렇게 안 돼 있어야지. 만약 그렇게 돼 있다면 누가 엉터리야? 하나님 엉터리죠. 그 순 엉터리야. 돈 많은 사람, 그거 비싼 거 구하기 힘든 거 살 수 있는 사람만 낳게 돼 있고, 예, 네. 그거 못 사는 사람은 안 낳게 돼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놨더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웃기지 마라. 난 당신하고 상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볼 일 없어. 그 연변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일 없어. 그래. 난 그런 하나님하고 일 없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댕긴다는 자체부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런 일상적인 거, 이런 거, 우리 몸 건강하고 이런 걸 다 하나님대로 따로 분리시켜놓고 믿어요. 그거를 종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죄가 많은 곳에 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심지어는 김정은이만 좀 빼놓으면 좋겠다 싶어요. 가끔 가다가. 그 어느 날 김정은이가 이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이상구 박사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뭔가 감동을 받을 수도 김정은이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여러분, 김정은이한테는 하나님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있으면 안 돼요? 자기 같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조건적 하나님은 없다 그래야 그런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아. 없다 캐놔야. 그래서 무신론이 돼야 편하게 살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해놨을까?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해놨을까? 공짜로. 공짜로, 그렇지. 공짜로보다 더 공짜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지 빼까리라. 천지 빼까리로 쎄 빌리다 그래요. 여러분, 천지 빼까리로 쎄 빌린 게 뭐게? 하, 참, 이래가지고, 생명이지! 공기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없다고! 우주에 가면 공기 없어! 물 밑에 가도 없고! 이 생명을 자꾸 잊어빈다, 이거. 이래가지고 왜 연락하노? 응.
여러분에게 생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인데 이걸 자꾸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탁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생명은 나를 내가 쫓아내지 않는 한 생명은 절대로 안 나간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면 생명이 제일 흔하죠. 이거는 김정은이한테도 주어지고 이거는 공짜에다가 천지백가리 줘. 그 백가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도 경상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백가리. 천지에 백가리하다. 우리 모르는 겨? 진짜 그 토종 경상도 저기 있어, 토종. 모르겠는 겨? 백가리. 예, 네, 그래서 경상도 말이 참으로 웃기는 말이 많습니다. 네, 경상도 말 사투리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에 가장 좋은 게 생명이니까 그거를 귀하게 해놓으면 뭐 할라 큽니까? 그래서 그거를 착한 사람한테만 많이 주고 나쁜 놈한테는 안 주면 김정은이 벌써 갔지. 그럼 김정은이만 갔을까? 또 누구도 갔을까? 그래서 박정희도 간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네. 내가 김정은이 하나님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김정희 같은 놈한테 생명을 안 준다면 나도 사실은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착한 사람 사랑하사. 교인을 사랑하사가 아니야. 누구를? 세상이야. 이 세상을 몽땅이야.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 누구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박수!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김정은을 믿지도 않은데 어떻게 살아있어? 응?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왜? 죽을 생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난 죽고 싶다. 죽을란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죽음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왜? 무조건적 사랑. 나는 당신 실수. 그러면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생명이 싫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그렇죠. 자살. 이렇게 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싫다는데. 하나님은 눈물 그러니까 김정은이 또 이거 안 하는 이상 하나님은 뭐예요? 정원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정원이 나 안 들으려고 그러죠.
참, 남북 통일이라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쉬운 길은 어느 길일까요? 무조건적 사랑의 길입니다. 네, 무조건적 사랑의 자, 그래서 우리 건강과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뭐예요? 원하는 자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 자, 이제 그건 음식이, 생명은 음식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음식 중에서도 제일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구하기 힘들게, 예? 귀하게, 찾기 어렵게, 그산 속에 꽁꽁 숨겨 놓았을 리가 없다고, 십만이들만 찾도록. 그래서 한 뿌리 찾으면 뭐예요? 천만 원이다, 오천만 원이다. 이러도록 하나님이 해 놓았을 리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좋은 거라면 흔하게 해서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사용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건강을 가장 해치는 물질이 있다면 그게 뭐겠느냐? 우리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 아주 많죠. 지금 여러분이 서울에 사시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뭐 도시에 사시면, 그 도시는 오염 물질 덩어리야. 그렇죠? 맨날 그거를 숨쉬고 하니까 그 오염 물질이 들어와서 다 유전자를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외부적이죠. 외부에서 들어온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를 가장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물질은 여러분 내면에서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쁜 뜻을 품었을 때그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손상시켜요. 그게 뭐냐? 그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 혹은 이게 해롭기 때문에 유해산소라고 불러요. 유해산소.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당뇨병 강의를 들으시면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뭐가 들어간다고? 오늘 하루가 긴 시간이었던 모양이죠? 당이 들어가잖아. 당이 뭐 하려고 들어간다고요? 연소되기 위하여. 그래서 당 속에 있는 그 태양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분리해 내기 위하여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그게 타야 되는데, 태울 때는 스파크가 와야 된다. 그렇죠? 스파크가 와서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활성산소란 뭐냐? 활성산소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물질입니다. 즉,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되면서 부산물로 나오는 물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세포고, 요거 세포핵이고, 요건 뭐예요? 염색체죠. 염색체는, 염색체 속에 뭐가 있어요? 유전자들이고. 근데 요게 뭐예요? 요거, 빨간 것들? 요거?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이 미토콘드리아에 뭐가 들어와? 당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글루코스가 들어온다. 이 당분이에요. 당분도 들어오고 또 뭐도 들어온다? 산소도 들어온다. 그래서 스파크가 오면, 생명의 스파크가 오면, 이 당분이 연소돼가지고 뭐가 생산된다? 에너지가 생산된다. 그 에너지 생산 과정의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가 생겨난다. 누구의 몸에서나 다 활성산소가 매일 매 순간마다 생산됩니다. 매일 매 순간. 그런데 이 활성산소라는 말은 산소치고 더 활발한 산소다 이 말입니다. 그 산소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졌다고요? 자꾸 자기하고 접촉하면 상대방을 변질시켜요. 아시겠죠? 상대방을 변질시켜. 예를 들어서 강철하고 산소하고 붙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강철을 변질시켜. 그래서 변질시킨 물질을 산화철이라고 그래요. 산화된 철. 그 산화철을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녹이요, 녹. 그래서 그 강철을, 강한 강철을 푸석푸석하는 산화철로 만들어서 이게 변질시키는 그런 성질을 가진 물질이다. 그런데 그게 활성산소라 그러면 그 변질시키는 능력이 네, 꽃배기다. 네, 꽃배기. 네. 그 활성산소가 우리의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매일매일 생산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물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질이 생산되면 이게 그냥 가만 놔두면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산화시켜서 파괴하고 세포막을 산화시켜서 파괴하면 세포가 죽어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빨리빨리 늙는다는 말입니다. 노화가 빨리 온다. 그 다음에 유전자를 산화시켜요. 그러면 병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를 노화시키고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질병에 걸리게 하는 가장 우리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나는 활성산소다. 요 활성산소를 어떻게 여러분이 처리하느냐. 요것이 진짜 중요하다. 자, 왜 우리의 내면의 환경이 좋은 뜻으로 좋아야 건강한가? 그게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 이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이런 짓을 유전자 변화시키는 짓,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줄어들면 자꾸 피곤한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가 이런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어떤 프로그램을 짜, 뭐요? 못하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나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조건 반사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다 조처를 해놨어요. 무슨 조처를 해놨냐면, 여러분의 간세포 속에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입력을 시켜놨는데,
그 유전자가 생산하는 물질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노란색 물질. 노란색 이름이 뭐예요? SOD야. SOD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활성산소를 파괴시키는 물질이야. 참 멋지게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왕창 생산이 되면 간세포 속에 SOD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시면 이 노란색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지면 활성산소를 파괴시키는 소위 SOD라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이거를 파괴시켜가지고 산화를 못 시키게 해, 활성산소. 즉, 유전자도 산화시키지 못하게 하고, 세포막도 산화시키지 못하게. 그래서 산화를 방지시킨다. 산화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래, SOD.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을 본능적으로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하면 이 활성산소가 쫙 와서 미토콘드리아를 산화시키려면 여기 딱 막아서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지가 흡수해버려. 여기도. 딱. 딱. 그래서 이거를 산화 방지제. 또는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물질이 활성산소예요. 그건 우리 내면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병자를 안 걸릴까? SOD 즉 항산화제를 많이 생산해낼수록 건강하겠죠. 그렇죠. 그럼 항산화제를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유전자를 잘 켜면서 사는 사람. 그럼 잘 켜면서 사는 어떤 사람이요? 아니, 이것도 대답 못하면 어떡해. 그 생명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그렇죠? 생명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긍정적인 사람이지. 긍정적으로. 응? 긍정적으로. 응? 희망을 가지는 사람. 아시겠죠? 응.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동받는 사람, 진선미. 그러면 이 항산화제가 잘 생산되니까 항산화제 SOD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일로 땡겨버립니다. 일로 땡겨버리면 이 활성산소가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분해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오히려 뭐예요? 물도 좋고 산소도 좋잖아요. 그렇게 돼버려. 전화위복이 되도록 딱 돼 있다고. 희한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나쁜 게 와도 이것을 좋게 만들도록 우리 세포 안에는 유전자로 하나님이 만든 글자로 프로그램을 딱 뭐예요? 짜놓고 계시다 이 말이야. 네. 야,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 그건 통계적으로 올 때는 맞는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네, 담배 피우는 사람이 폐암 걸리는 확률이 틀림없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담배 피운다고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100% 폐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네. 담배를 피우면서 동시에 이 SOD 유전자를 자꾸 끄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부정적인 사람. 맨날 짜증내는 사람. 화낸 사람. 네. 그런 사람은 담배 연기 속에 오염물질, 발암물질이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나쁜데, 뭐, 자기 몸 안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도 뭐예요? 처리를 안 해. 그러니까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 플러스, 거기에다가 뭐까지 합쳤어? 활성산소까지 합쳐서 폐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공격하니까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암에 잘 안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서, 야, 그 참, 상구 그 자식은 요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참, 우리 고등학교 때, 아, 참 즐겁게 캠핑도 하고 참 재밌게 지냈는데, 아, 그 자식 보고 싶다. 좀 아름다운 생각, 그렇죠? 그립다, 보고 싶다, 사랑. 이렇게 내 내면을 지키는 사람은 담배 연기만 가는 사람은 자꾸 SOD 유전자를 켤 거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자꾸 절로 빠져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만 가지고는 암에 그 활성산소하고 같이 합세해야 되는데 이게 약해. 근데 어떤 사람의 폐암 잘 걸려서 담배만 피워 물었다 하면 상고 이놈의 새끼한테 잘 잡히기만 잡혀. 지가 내 돈 떼먹고 죽으라 하고 뭐 잡아넣겠다, 원수 갚겠다니 뭐 두고 보자느니 맨날 이런 사랑과는 정 뭐요 반대해서 살고 있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의 내면의 환경이라는 것. 이게 뭐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도 다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렇게 해놔도 SOD 유전자를 만들어놔도 맨날 끄면서 사람들이 살 거라는 거를 미리 뭐예요? 아셨다고. 미리 아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SOD 같은 산화방지제, 항산화제를 또 만들어야 되겠어? 안 만들어야 되겠어? 만들어야죠. 그거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동물들도 그게 필요할 테니까 모든 식물성 식물에 항산화제를 만들도록 탁 해놨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왜 건강식이 채식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제일 확실한 대답이 뭐예요? 항산화제. 동물성 음식은 항산화제. 동물성 음식 속에 뭐 계란에 항산화제가 있고 뭐 소 간에 항산화제가 있고 그거는 다 소나 닭이 식물성 항산화제를 뭐 먹어서 조금씩 저장이 돼 있는 거지. 예, 오리지널 항산화제는 식물은 항산화제를 얼마든지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이 이 SOD 유전자를 잠시 잠깐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또 화도 내고 걱정도 했고 뭐 그래가지고 꺼졌을 때 여러분 음식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하루에 세 번씩 계속 항산화제를 하루에 세 번씩 공급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산화제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 종이 나왔어. 자꾸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근데 이제 항산화제 중에 제일 중요한 항산화제가 있어. 제일 중요한 항산화제. 이 항산화제가 있어야만 다른 수십 종류, 수백 종류의 항산화제들이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항산화제를 다 이렇게 아우러주고 활동을 잘 하도록 해주는 항산화제의 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라 그럽니다. 항산화제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게 바로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비타민 C. 이게 있어야 돼. 비타민 C.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죠? 과일. 제가 아까 비타민 C 같이 이렇게 제일 중요한 항산화제는 과일에만 있어가 되겠습니까? 네. 천지 백과리라 해야 됩니다. 네. 그 과일 뭐 어떤 사람은 그런데 과일이라는 대답은 그래도 귤 그거보단 낫다.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설악산에 사는 다람쥐도 먹어야 돼. 참새들도 먹. 네. 그러니까 비타민 C는요, 뭐 과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잡수 씨는 모든 그게 식물성이라면 거기는 뭐 나무 껍질, 뿌리, 뭐 솔잎, 뭐 나무 잎사귀 할 것 없이 막 무조건 비타민 C가 꽉 차 있다고 아시겠죠? 박수. 절대로 여러분 뭐 좋은 거 찾지 마세요. 아시겠죠? 벌써 좋은 거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생명 사이에 간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뉴스타트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러분과 생명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제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보다 조금 덜 중요한 거 비타민 C는 이 항산화제 할아버지인데 좀 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타민 E입니다. E. E. 비타민 E. 비타민 D는 항산화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비타민 E. 비타민 E는 주로 어디에 맞냐? C눈입니다. C눈. 현미 C눈. 보리 씨눈, 밀 씨눈, 옥수수 씨눈, 씨눈 없는 씨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비타민 C만큼은 천지백가리는 아니에요. 왜 비타민 C만큼은 천지백가리가 아니에요?
비타민 C만큼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여튼 막 중요하다 그러면 천지 백가지인 줄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뭐 내가 좋은 게 있는데 혹시 못 먹고 있는 거 없는가? 그런 걱정 할수록 여러분과 생명과의 거리가.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좋다 그러지 말고 주는 대로 무조건 고루고루 먹으면 돼. 아시겠죠? 그래, 편식하면 안 돼요. 뭐가 좋다?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A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를 베타카로틴이라고 합니다. 베타카로틴. 이거는 식물성 색소야. 뭐 그 노트에 쓸 것도 없어요, 사실은. 네. 막 건강식에 관해서는 뉴스타트 센터 주는 대로 먹어라. 막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색소야. 이 식물은 다 꽃도 수많은 색 종류가 있잖아요. 그 색소들이 다 화학물질인데 그 화학물질들이 전부 항산화제라고 그러면서 하는 일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하여튼 희한하게 해두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고 어머 색깔도 이쁘다 할 때 벌써 유전자 켜져. 영적으로 켜주시고 그러면 그걸 먹으면 또 물질적으로 또 항산화 작용. 이게 도대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놓은 것마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왜 우리가 삼겹살을 때려 먹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름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 그래서 보면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영원을 지킬 교리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 동물의 기름이다. 그렇죠? 동물이나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 여러분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 막 피 좋다고 손지 이렇게 해서 참,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게 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인데도 2000년이 아니죠, 3000년 전에 그런데도 이런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뭐 기름 먹으면 혼난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좋은 것만 좀 먹으라는 거야. 아시겠죠? 응.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녁에 건강식 제 2편으로 다음 회에 계속 하겠습니다.